김명희 선생님이 아주 압력을 서울에 1억 그리고 경북 캠퍼스 1000만 원입니다. 어쨌든 그런 가정이 좀 있었습니다. 1000만 원도 조금 강제성이 있을 거예요. 오늘 반갑습니다. 이 좋은 계절에 귀중한 법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까 원장 씨 말씀대로 딱 30년 만입니다. 85년도에 이 캠퍼스에 참 여러 가지 추억을 되새기며 30년 만에 그 중간에도 몇 번 뭐 이런 저런 일로 왔다 했습니다만 또 이런 총장님 모시고 학장님 또 여러 교수님 모시고 공식적인 이런 자료로 또 새로운 어떤 감회가 있습니다. 팔공산의 가을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주 이 오색으로 지금 단청을 잘 하고 있고요. 이 은혜사는 은비던 자의 바다 해자입니다. 편지에 보니까 은혜로운 편지가 많이 오던데 끝없는 은빛 바다라는 뜻입니다. 끝없는 은빛 바다다. 그래서 아미타 세계죠. 아미타 부처님의 끝없는 바다고. 또 밑에 마을을 보니까 완전 황색으로 황금색으로 물들어서 지금 아주 극락세계 장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서 팔공산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원장 스님이 법회를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 참 뭐 불교학 교수님 또 이 불교를 전공하는 이 학자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법회를 저도 좀 꽤 많이 좀 다닌 것 같아요. 이쪽저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추억에 또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법회도 좀 있고 또 아주 부담스러운 법회도 있었고 청송감호소를 제가 몇 년 전에 갔습니다. 청송감호소는 원래 청송이 은혜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안 가보셨죠? 아직 가보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여기는 제1교도소가 있고 제2교도소가 있고 제1감호소가 있고 또 제2감호소가 있습니다. 네 군데인데요. 제가 감호소를 갔습니다. 갔는데 거기는 평균 17번만 모아놨어요. 평균 17번. 동일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사람들 모아놨는데 뭐 한번 들어가면 12년이니까요.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. 모두 한 1600명이 제가 왔을 때는 한 800명이 나왔는데 아주 이렇게 너무 근엄하게 앉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또 그 주위에는 몇 곡 정경들, 경찰들 둘러서 또 있고 그래서 아주 법문하면서 도대체 어떤 테마를 해야 되는지부터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지? 뭐 착하게 살아라, 인과응보다 나쁜 짓 하는 걸 여섯으로 한다. 이런 이제 이야기를 부처님 말씀인데 그렇다고 그 또 제수들한테 웃길 수도 없나? 또 웃긴다고 해서 웃지도 안 해요. 그래서 1시간 20분을 또 위에는 여자분들 제수들 계시고 밑에 평균 17분 이상이니까요. 이미 그 속에서 한 40년을 산 분도 계시고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는지조차도 와서 3일을 몸살을 했습니다.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하고도 3번을 더 갔는데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가슴에 와닿아서
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, 물론 부처님 말씀을 다 뭐 들었지만은, 그러나 지금도 뭐 한 4, 5년 전입니다만 가슴이 와닿고, 청송 소리만 해도 가슴 떨리면 또 오라 할까봐. 한 군데는 통도사의 화엄 살림법회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거기는 그 화엄경을 설하는데요. 이렇게 우연히 잡혀서 갔습니다. 우연히. 교장이라고 통도사 주신 뭐라고 갔더니, 이렇게 밑을 내다 보니까요, 방장 스님 앉아 계시고, 주지 스님 앉아 계시고, 전국 화엄학을 다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, 오전 2시간, 오후 2시간, 4시간을 하는데, 그때도 무슨 부처님 신이 왔는지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, 하여튼 2시간을 오전 오후를 하고, 만 명이 와요. 만 명 정도 오던데, 아주 기억에 남는 법회입니다. 오늘도 아주 또 조금 너무 이렇게 총장님부터 맨 그러마하게 앉아 계시니까 조금 편안하게 앉아서, 오늘 제가 78년도에 해인사를 출발을 했습니다. 78년도에.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만 있으면 40년을 이 절밥을 먹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, 또 포교를 한다고 불교 대학을 또 하고, 6년째 한 교구를 맡아 있습니다. 맡아 있으면서 전국 회의를 각 본사마다 다니면서 정말로 좀 안타까웠던 이야기예요. 지금 저는 제일 좋아하는 낭만이 시대에 따라 이 종교가 변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. 어떤 글귀보다, 또 어떤 문구보다도, 또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. 한국 불교 역사를 따지며 1700년, 불자 2천만, 이런 그 장관 이야기할 때마다 도대체 2천만은 다 어디 가고 1700년은 뭘 했는가 하는 그런 항상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제 집에서 또 느낀 창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불교를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직까지도 뭐 한국 불교는 미약하다, 뭐 노력이 없다,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, 어저께 총문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. 한국 사회에 또 종교에 관한 국민 대여론이라는 그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이 조계종에서 한 겁니다. 그 여론 조사를 보니까 아주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, 우리나라 종교가 물론 불교, 개신교, 가톨릭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을 봤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아시죠?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천주교, 기독교, 불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시고 뒤에 아마 더 이런 여러 가지 종교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고, 또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개인에게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이 가슴에 와닿는가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또 천주교 69%가 나왔더라고요. 70%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천주교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, 기독교도 64%, 불교는 딱반 50%에 두 사람 중한 사람, 물론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, 물론 뭐 교육, 복지, 신앙생활 모든 것이 불교 다 지금 뒤로 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사회봉사, 소속감. 저몇년 전에 이렇게 대구를 도관이 와서
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노보살님이 시문을 하나 전달해 저 바치는 스님한테 불교 시문입니다. 그러면서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서 시문이었습니다. 그 시문이. 그래서 그 시문을 받는 스님이 너무 노해가지고 그 노보살님을 잡으러 가는데 내가 다시 그 스님을 잡았습니다. 왜? 저는 이 포교 활동가, 교육가 이런 시내에서 살다 보니까 과연 저런 분이 이 불자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? 예. 불자 중에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불교 시문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을까?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불교 시문을 이 불자한테 주는 것까지도 불자들은 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가장 소속감이 적극성이 강한 종교가 이거 3년 전에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로 나왔는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. 천주교, 기독교, 불교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뭐 소개하는 김에 제가 그쭉좀 보면서 중등 학교가요. 저는 놀랐습니다. 289개 애가 이 기독교 중등 학교를 가지고 있고 천주교가 89개. 불교는 혹시 모르시죠? 몇 개인지. 제가 하나 보탰습니다. 그래서 23개입니다. 뭐 여러분 다 불교를 앞장 이렇게 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물론 이 신심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도로 욕하는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현실의 생활불교에 대한 대중불교 또 사회불교로 나아가는데 좀 이렇게 초석이 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한일합방이래요. 한일합방이래요. 학교를 29개를 팔아먹었더라고요. 엄청나게 통덕사 밑에 보광중고등학교 저희들이 통덕사에 갈 때마다 그 축구시합하고 했던 그 학교도 이미 없어져 버리고 지금 저 동국 고등학교 저 어성에 있는 어성고등학교, 경안고등학교 물론 뭐 지금 경남대학에 있는 해인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29개를 이렇게 그 불교에서는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팔아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까 우리 조 선생님하고 잠깐 그 원장님실에서 총장님하고 이제 학자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세계 종교 또 나아가서 아주 큰 이 바라보는 이 시점에 이 불교가 너무 안일하고 너무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하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. 사실은 왜 교화 대상이 바로 세속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세속과 이 사찰이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불임은 아닙니까? 물론 너무 세속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 종교로서 이 산속에 가 있다면 이 종교의 가치가 아마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아름다운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을 타지 않듯이 아마 이 생활 속에 우리 종교가 깊이 내린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세 가지 생활을 바로 시대가 변해가는 중에 첫 번째가 이 생활불교가 되어야 된다. 어린 사람은 연불을 잘안 틉니다. 여러분들이 은혜사를 와보시면 절대로 바깥에는 연불을 틀어놓는 법이 없습니다. 물론 법당에서 연불을 하지만 저는 아침 일찍이 크래식을 틉니다. 크래식. 안 놀라세요? 이 지금 가을날 특히 비 오는 날요. 크래식은 아주 있어 보입니다. 이거.
일부러 그 음악 이 본사에서 음악을 탐난다, 클래식을 탐난다 해서 일부러 내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, 좀 탈 수 있으면 생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해보고 그래서 음악을 클래식으로 틀어놨더니 이 어른들이 아주 처음에는 아주 뭐 이 사찰이나 꽤 연구를 틀어야지 웬 음악이냐고 그러시. 요즘에는 이제 더 듣고 계세요. 너무 좋아가지고. 그런 모습들이 생활 속에 좀 많이 좀 접목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항상 성지술로 오는 어떤 땅에서는 일도 하고 그래서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서 계절마다 참 좋아요. 비 오는 날을 다 좋습니다. 이 사찰에 있는 건물들이 다 높낮이가 틀리잖아요. 그 떨어지는 물소리와 또 이 클래식 소리는 아주 참 어울리는. 비 오는 날 은혜에서 오십시오. 음악 들으러. 예. 또 이번에도 이제 그 템플런을 하나 개원을 했습니다만 이 청소년, 특히 청소년들에게 사찰의 수련대를 왔을 때 저는 절을 잘 안 시킵니다. 왜냐면 뭐 2박 3일 와가지고 천배, 이천배 하고 다음부터는 또 알아버리니까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흥미이죠. 흥미롭고 재미있게. 예. 여름에는 아주 바깥에서요, 그 영화를 이렇게 돌리니까 그것도 아주 좋더라고요. 또 여름에는 물놀이도 또 하면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이 템플로 해서 최대한으로 다시 오고 싶다. 삼산학교 생도생이 150명씩 해가지고 1500명이 매주 은혜사를 왔는데 나가시면서 그 생도생들이 참부 하나의 소감을 쓰고 갔는데 아침에 예불 하라 소리 안 해서 좋다. 예불을 또 새벽에 4시에 해서 예불을 해야 되니까요. 그 안에 좋다. 그 다음에 편안하게 좀 이렇게 늦잠 잘 수 있어서 좋다. 어쨌든 일주일에서 훈육관을 보내버렸습니다. 훈육관 보내고 생도생이 들어와서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1박 2일서 이렇게 보냈더니 몸이 정신과 몸이 힘들어서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은혜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가졌다는 그런 그 편지도 남겨놓고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불교가 좀 생활 속에 좀 들어서 이 종교 생활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. 그 이 정심 때 정심 공양이 되어서 이 불교 불자들은 별로 감사라든지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. 이 정심 때가 되어서 어린 그 파란 병아리 옷을 입고 애들이 그 공양관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한쪽에 이렇게 한 30명 빌려줬는데 한 5분을 공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. 뭐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. 하느님에 대한 기도를 그 절에서 하는데 그 시간에 나는 우리 불자들이 뭐 하고 있나 똑같은 시간에 공양을 시작한 우리 불자들 옆을 보니까요. 이미 밥은 다 비워버렸어요. 그래서 야 이게 이것도 아마 생활 속에 그 어린 애들의 생활 속에 아마 기도의 어떤 증서가 좀 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대중불교를 좀 해야 되겠다. 대중의 불교 되어야 되겠다. 한국 불교가요 사실 치마 불교입니다. 합창단도를 스승님 한 분만 계시고 전부 여성들만 있습니다. 한국 불교를 치마 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여성들만 많습니다. 특히 그 산골일수록요. 은현사 같은 경우는 청송, 구미, 영천, 경산 이 지역을 쭉 보면 전부 노보살입니다. 네. 작년에 그 은혜사 말사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다 그 바다 방송을 같이 갔었는데요.
나중에 말사 스님들이 주의심 올라와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쭉 올라와서 버스에 들어가서 인사를 보니까요. 저는 평소에 그냥 잘 몰랐는데 버스 안에서 노후 보살님들이 전부 허리를 앉아 계시는 모습 보고 가슴이 얼마나 야 이게 불교의 현실인가 보다. 아, 시골에는 전부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좀더 불교가 이 대중세계 대중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불교가 이좀 대중불교 특히 요즘도 들어오면 처사님들은요 보살님은 들어가서 절하는데 보살은 저 못다 가시고 처사님은 바깥에서 아직 돌 차고 다니는 처사님들 계세요. 가방 지키고 이렇게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사님들 많은데 우리가 1700년에 장관 불교 역사에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. 경산이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경산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 은혜사는 신도가 얼마 됐냐 그래서 내가 그 경산 중앙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한몇명 됩니까 그랬더니 15년 됐는데 역사가 15년 되었는데 일주일에 청년들이 3,000명을 왔다 갔다 해요. 청년들. 그 다음에, 물론 일반 신도도, 한 3,000명이 왔다 갔다 해요. 어쨌든 일주일에 7,000명이 왔다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, 요번에 사람 몇명 오면 그렇지,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, 역사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15년 만에 일주일에 7,000명이 왔다 하면, 은행사는 참고적으로 1205년 되었습니다. 그리고 뭐 계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. 15년 만에 7,000명이면 뭐, 불교를 말할 수 없죠. 저가 안 되면 뭐, 수림당에 있는 여가들까지 다 걸밀려고 준비를 했죠. 대중 속에 불교로 좀 많이 가야 되겠다. 세 번째가 이 사회형 불교입니다. 사회. 너무 사회에 제가 서대에 이 종교별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성직자가 되는 그 대학을 보니까요 성직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이 되는 그걸 보니까 이 카톨릭 기독교는 29개 대학에서요 성직자를 만드는데 2,000명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을 배출하는데 그리고 카톨릭 대학은 뭐 전국의 카톨릭 대학이 아니었으니까 거기에는 400명이 지금 그 신부님으로 배출을 하고 불교는 지금 서울 동국대학하고 경주 캠퍼스인데요 불교 70명인가요? 70명 서울에 80명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물론 승마대학이 있습니다 승마대학이라는 것은 스님이 된 다음에 이렇게 교육하는 기관이지만 이렇게 그 종교를 배출하는 것이 너무 타 종교와 불교와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런데 종교대학에서 동국대학에 108 휴호를 주신 걸 보니까 불광동대 보조발언인가 해서 동국대학을 인재를 키우는 것이 바로 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너무 공감하는 것이 종교의 희망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당연하고 종교의 희망은 교육이요. 교육 없는 또 그래서 뭐 바깥에서 100년 되기라 하지만은 특히 종교에서는 이 교육이 너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 작년에 이제 전국 교구장 스님들 그다음에 종회의원 스님들 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단을 방문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좀 발을 해서 조계종만 있는 모습보다는 천태종이나 진각종이나 원불교, 좀 새로운 그 근시종교, 현대종교지만은 우리가 한번 좀 방문할 기회를 만들자 해서 좀 다녔습니다만
저는 그 천태종의 상을도사가 천태종을 창조하신 분이죠. 창건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귀를 앞으로 이 민족이나 종교의 그 힘은 바로 교육이라 해서 특히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성교교육, 신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학교교육 이것을 선도를 하시는 교시를 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천주 이 천태종이 오늘날 새로운 어떤 그런 종교로서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조계종에서도 저는 언젠가 그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24교구의 학교를 우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24군데를 만들자. 제가 그런 좀 말을 드렸었고 어찌 보면 대학이요 한 교구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불교에 대한 찬성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. 저도 일본에서 그 도토리에서 2년 좀 있어서 오사카에서도 한 2년 반좀 있었습니다. 이 사천왕사를 가보니까 규모가 어린사 정도 되잖아요. 크기는 학교예요. 22개를 학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사천왕사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아 너무 일본이 이 생활 속에 불교를 가진 하나의 큰 바로 이 발길도 교육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사회 참여에 동참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한 4년 되었습니다만 꼭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선하여고를 인수를 했습니다. 했는데 며칠 전에 그 부모님이 그 학생을 하나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할 일이 있어 왔는데 상담하는 내용이 참그 원래 천주교를 다녔는데 이 불교를 좀 바꾸고 싶다 그 학생이 불교를 좀 바꾸어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그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그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그래서 스님들의 그 모습 또 부처님의 물론 뭐 간식을 많이 주니까 그 관심 있고 또 마음도 많이 변했지만은. 너무 큰 보람을 좀 느꼈고 또한 학생은 아버지가 스님이었답니다. 아버지가 스님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스님이라는 그 이유로 집을 나왔어요. 초등학교 왕년 때 집을 나왔는데 그리고 선하여고를 들어와서 스님들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다.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꼭 동국대학을 가서 아버지가 가시는 그런 출가의 길을 가셨다는 편지를 하나 보내봤길래 아주 그것도 감동을 받았습니다. 어쨌든 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종교로 나아가는데 물론 저도 열심히 또 앞장서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함께 시대가 변하는 종교야말로 가장 이 시대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오늘 우리 원장 스님이 한 40분 정도 시간을 딱 빨리 끝내라 그래서 할 말도 없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 한마디 시대에 따라서 종교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활불교 또 대중불교 특히 사회불교 그중에서도 이 동국대학이 나아가야 될 아주 큰 교육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